바람이 세잖아요. 제주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주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주도. 여자와 바람 그리고 돌이 많다 하여 삼다도라 불리는 제주는 돌담집으로 유명한데요. 빈틈없이 막힌 벽으로 매서운 바닷바람을 맞기보다는 화산섬인 제주의 많은 현무암을 이용 돌과 돌 사이로 바람의 힘을 분산시켜 무너짐을 방지하는 조상들의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바람이 세니까 높지 않은 돌집을 만드는 게 어떨까. 디귿자. 디귿자로 담을 쌓아요, 돌담을. 차곡차곡 정성스레 돌을 쌓아 거센 바람을 막아줄 집을 짓는 족장님. 돌담을 쌓은 다음에 그 위에 여러 가지 주위에 떠내려온 나무들을 놔요. 한 겹을 하게 되면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적어도 두 겹 이상 해요. 그 위에다 돌을 쌓아요. 그것도 최대한 가벼운 돌, 넓적하고 가벼운 돌을 올려요. 금방 지쳐요. 와, 이 섬에도 동화뱀이 살아요. 와, 근데 들어갔어. 여기 있다. 그리고 오케이. 이런 집은 처음이죠, 돌집. 돌집 처음이죠. 이야, 그러고 보니 딱 1년 전 솔로몬에서의 모래 두꺼비 집 이후 또 하나의 역작이 탄생했습니다. 솔로몬에 이은 두꺼비 집, 두꺼비 집인데. 돌 두꺼비지. 거기 안에 들어가니까 되게 아늑하더라고. 바람 막는 데는 역시 돌만한 게 없어요. 역시 족장님 혼자라도 걱정 없습니다. 그러잖아 슬슬 해도 지는데 다들 뭐라도 먹어야 하지 않나요?